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11월은 전 세계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추수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과 눈물을 흘렸으나 이 마지막에 이 추수 열매를 따면서 그들은 깊은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우리는 비록 농부가 아닐지라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성직자 마서베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금 졸릴락말락한 애가 있으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감사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옆에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다시 더 크게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지식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항상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 누가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받느냐? 항상 마음에 감사를 가득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살아오면서 보니까 삶의 이 큰 고통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 대부분이 보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대체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항상 불평과 원. 감사하는 사람은 첫째 삶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항상 행복해요. 몸도 건강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이 다 살았어요. 옆에 한번 쳐다봐. 얼굴이 사갔나 빛이 나나. 갑자기 얼굴 좀 왜 이렇게 밝아지지?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고통이에요.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요. 건강미가 넘쳐.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달라요. 벌써
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1986년에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쓰지 않아도 그 약의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물질을 연구 결과 발견을 했는데 그 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프로작보다 더 강한 약효가 나타난다고 해요. 몇 년 전부터 많이 알려진 의학계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엔돌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엔돌핀은 암세포까지 죽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해요. 이 엔돌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사람이 기쁠 때, 기뻐할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의학계에서 이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더 강한 호르몬이 발견이 됐어요. 이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다이돌핀. 이 호르몬은 언제 생기느냐? 바로 영적인 삶 속에서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낄 때 생겨나는 이 다이돌핀, 무려 엔돌핀의 4,000배 효능이 있다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이돌핀이 그냥 생성이 되니까 못생겨도 괜찮아.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뭐. 삶이 메마르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 감사할 일도 없고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짜증이고 불평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바다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도 그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는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었어. 빈병을 뚜껑을 막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렇게 많은 물이 있으나 그 빈병 속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바다 같은 은혜 속에 살지만 문제는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병들어 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여기서 학교를 하고 특별히 이 MEC가 지금 38기 19년이란 장학 제도를 하면서 수천 명이 다녀가 수천 근데 항상 보면 두 가지의 부류로 사람이 나눠져요. 한 부류는 이 뉴질랜드 땅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루하루가 막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루하루가 천국처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꼭 같은 환경에서 꼭같이 퍼먹고 꼭같이 퍼자고 꼭같이 살아가지만 계속 불평불만하며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며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없이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리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는가. 이것이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원망, 불평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화여대 4학년 때 오빠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 차에 음주운전한 차가 넘어와서 충돌을 했는데 그 차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 지선이라는 자매는 전 몸에 화상을 입었어. 의사를 또 다 포기해서 살아나올 수 없다. 그런데 수십 번의 수술을 거쳐서 생명을 건졌는데, 정말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아름답던 자매가 그렇게 온 얼굴부터 해서 이렇게 다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보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방송으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저도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만, 지수나 사랑해라는 자서전이 나왔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서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서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서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졌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서 쩔뚝쩔뚝 걸으면서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덜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서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든 우리 이 지선 자매는 제가 최근까지도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보스턴 대학인가 어디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여러 곳에 강의를 다니고 지금 어느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된 걸 제가 마지막으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차고 넘쳐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인이 적혀있는 가이드 포스트에 Pay Your Pilgrim Thanks 라는 제목으로 아티클이 실려 있었어요.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와 감격,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번영과 무슨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아주 절박한 고통 중에 가장 놀라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하니까 그저 뭐 7년 전화 구워먹고 춤추며 노는 걸로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1620년 12월 21일 아주 추운 겨울날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은지 몰라요. 저 때에 무려 1년 만에 44명의 건강한 남자들이 사망했습니다. 남자는 7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장례식도 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인디안이 알고 쳐들어올까봐 가져온 완두 콩신은 모두 말라버리고 벼 보리도 다 실패해요. 20 에이커의 땅에 옥수수만 약간 수확을 하게 됩니다. 식량 문제, 유행병, 인디언들의 습격, 죽음의 공포, 그들에게 닥친 그 현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감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의 타락을 보고 개혁을 부르짖다가 이 제임스 왕의 박해를 받아서 1607년에 네덜란드로 귀신해서 무려 11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620년 12월 21일 날 102명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리마우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7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둘째는 평균 시속 2마일 밖에 안 되나 117일 동안 무사히 항해케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새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넷째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다섯째는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으나 모두 구출됨을 감사했습니다. 여섯째는 인디안의 방해로 한 달간 바다를 배회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의 도움으로 정착하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일곱째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3개월을 항해했으나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환경이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악한 사람, 또 받은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 배반하는 이 악한 사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마지막 한 사람,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미리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 미래에 베푸실 은혜까지 생각하며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감사하며 어디까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건 다 말로 할 수가 없어. 원성해 보니까 이 나완자촌 앞에 큰 바위에 그런 글귀가 적혀 있어. 제가 오랫동안 그 포스트카드를 항상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하라.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해. 얻어먹을 힘도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보다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냐 있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적어도 밥세끼 걱정 안 하고 살아가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오늘 적어도 여기 우리 MEC는 바꾸는 사람은 없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전 세계 인구에 밥 세끼 제때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지 몰라. 저는 늘 지금 나의 삶이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난 항상 그런 생각을. 알렉산더보다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이 알렉산더. 알렉산더 평생 말밖에 못 탔어. 야, 나는 뭐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알렉산더가 산 위에 올라갔으면 어디까지 올라갔겠어. 난 한국에서 가끔 설악산 올라가면 그 생각을 해요. 도대체 한국의 왕들 중에 이 권금성까지 올라왔다가 왕이 누가 있을까. 말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걸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차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거 뭐야 이거 케이블카로 슉 올라. 이 보니까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감사할 일이 뭐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인간이라고 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국민학교 다닐 때 하고 오늘 우리 한국의 삶의 수준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가면 맨날 이렇게 가정 그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그게 있어, 표에. 맨날 뭐 이렇게 표시해서 가야 돼. 거기서 묻는 게 뭐냐면 너희 집에 라디오 있냐 없냐. 라디오 있으면 그때는 최고 가부야. 자전거 있냐 없냐. 자전거 있으면 이건 재벌이야 재벌. 하루 세끼 걱정하면서 내가 이 초등학교 때 쌀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 항상 꽁보리밥에. 뭐 꽁보리밥이라도 안 굶고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 너무너무 처절했어. 우리 민족이 밥 세끼 제대로 먹는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왜 갈수록 풍족하고 불편함 없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왜 갈수록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냐 이 소리야.
풍요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야 되는데 불평 불만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야. 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 빵 한 조각을 들고 빵, 어?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어? 그런 그 쇼펜하우야 누가 이야기했어?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어. 빵 하나를 먹으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 이 소리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TV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때 뭐 고난의 행군인가 해서 200만 명이 죽어 나갈 때가 있었어요. 200만 명이 상상이 돼서 이 오클랜드 이거 다 해봐야 150만 밖에 안 돼. 200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는 그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한 KBS 기자가 국경 건너에서 북한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아서 방송을 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냇가에 걸쳐, 길 건, 이 강을 건너 냇가에 한 젊은 어머니가 탈진한 상태로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계속 울어요. 어머니가 젖을 물리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아이가 빨지도 않고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손으로 막 때려요. 한참을 때리더니 다시 이 아이를 꼭 안고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를 옆으로 이렇게 내려놓더니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만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풀을 뜯어 먹었는데 그 풀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엄마 옆에서 계속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식사하면서 이 한 끼에 감사하며 감격해 본 적이 있냐 했어요. 이 한 끼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본 적이 있냐 했어요. 어떻게 감히 음식을 앞에 두고 맛이 있니 없니 불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성격이 참 까탈스럽고 하지만 그래도 일평생 음식을 두고 불평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을 주든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음식을 남기는 음식. 이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음식을 버릴 수가 있나. 그래서 웬만하면 죽을 힘을 다했어. 다 먹어. 그래서 오늘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야. 한국 가면 제일 속상하게 돼. 식당 가면 너무 많이 나와요. 다 버리잖아. 그거 안 버리려고 그냥 다 주워 먹다 보니까 5만 명이 다 생겨.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눈물 흘리면서 이 한 끼의 식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 아직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지 몰라.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늘 죄송한 마음이 든단 말이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응?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 감격해 본 적이 있냐 이 소리야. 어? 학교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충격적인 일을 겪어왔습니다만 참 너무나 아픈 사건이 한 번 있었어. 우리 학교에 와서 1년간 공부한 자매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갔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다른 애들보다 키가 엄청 커. 한국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연락을 받았는데 한국 가서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온몸에 암이 퍼져있다. 1년 동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누가 감히 건강을 장담할 수 있겠어. 난 요즘 와서 이 굉장히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 뭐 어떻게든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제도 우연히 TV에서 잠깐 보니까 30몇 살 먹은 소방대원인데 소방대원들 중에 제일 건강이 되지. 얼마나 평생 그래서 이게 철인 경기를 뭐 아주 나가서 우승을 하고 말이지 온몸이 건육질이고 뭐 소방대원 중에 뭐 제일 건강. 어느 날 갑자기 건육암이라고 말이야. 결혼해서 애가 안 했는데 판정 받고 7개월 만에 사망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신성일씨 이 양반은 오직 이 양반 건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자기는 뭐 20대 몸매라고 자랑한 TV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막 근육질을. 그런데 폐암이 걸려서 결국 뭐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는 회복한다고 막 뭐 자신만만하다. 누가 건강을 장담하겠어요? 이 멀쩡한 다리로 오늘 여기 걸어 나온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 감격하고 살 수 있어. 병원에 입원을 안 해봤지. 저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한 6개월 있었는데 이 다리 전체를 기부술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여름에 이야 이게 나른다고 하는데 이 다리 속에서 땀이 차가니까 막 가려워가지고 가려워 미치는 거예요. 이 가려운데 끌거면 이게 뭐야 기부수 기부세는 거 암만 끌거봐야 소토만 아프지. 가려운 거 이거 못 끌거면 죽어. 이야 가려운 거 끌걸 수 있는 손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알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깨닫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왜 불행하냐?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지.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래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만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립원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줘도 물에 다 떠내려보면 조금 좋지 않은 거는 가슴에 새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도에서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도가 많은 양의 살을 가져와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이 성도가 너무너무 가난한 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감사할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아주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낫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들이 드디어 낳았군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성도가 한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이란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 하나도 없나.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 아무리 원망할 환경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조건. 찬송가 중에 너희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봐요. 서양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문제다. 받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한 자, 이 자만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사람.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이 없이는 또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평탄할 때에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할 때에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깨달음은 고통이 오니까 그때 깨달아.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해요. 병들어 죽게 돼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게 돼요. 감사할 때 비로소 내 삶에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적 이해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의 동기란 말이야. 행복이 어딨냐?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다. 감사하고 살다 보면 건강해져요. 성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나에게만 내려주신 이 특별한 은혜, 이걸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시편 51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잖아. 약속하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고 살아가네. 지금까지는 몸만 불평하고 살았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 그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